환자입니다. 사고 어떻게 된 거예요? 혈원? 아니, 그 사고 구경하다가 가로수 들이받은 환자입니다. 사고 시간은요? 2시간 전이요. 강가로사님 여기요. 네, 가요. 하나, 둘, 셋. 패러글라이딩하다 남의 부딪힌 환자입니다. 환자가 의식은 없는데 주기를 혈압은 안정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자는요? 혹시 저희도 아직 연락처를 모르는데요. 네, 환자분 다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아, 예, 포항 7번. 저 패러 구경하다가 나무에 부딪히셨다고요? 네, 이거 지금 환자분 어디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저 바이탈 체크하시고요. 수액 좀 빨리 봐주세요. 형! 선우 형! 아, 아는 분이세요? 의식 있어? 없는데. 저 처음 발견할 때부터 의식 없었나요? 네. 착륙 지점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갔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함께 탔던 사람 있지 않아요? 포항으로 실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기관 사건 준비해 주시고요. 그 하트만 1리터 달고 그 노말셀라인도 좀 달아주세요. 네. 강진 선생은요? 오늘 격리구역 담당이라 저쪽에서 환자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야, 바이탈 어때? 안 좋은데. 나가라. 의식은 없습니다. 사건 좀 했나? 예. 이민호 선생, 해봐라. 예? 아, 이민호 선생 지인이랍니다. 그래요? 그럼 장혁찬 선생, 네가 해봐. 예, 세트 주세요. 턱을 더 들어 올려야지. 예. 정생, 예, 목베개 시트 좀 빨리. 빨리 어쩌. 시트 좀 가져와요. 네. 띄워주세요. 들어왔다. 아니, 선생님. 배가 불러오는데요. 네 뭐 하는데? 신도로 들어왔잖아, 임마. 빨리 빼라. 예. 해볼래? 선생님, 좀 선생님이 해주시면 진짜 친한 형이라서. 나봐라. 감사합니다. 됐다. 그럼 70에 40입니다. 선생님, 최인혁 교수님한테 연락드릴까요? 마, 어디가 문제인지 일단 응급의학과에서 확인하고 보라는 기다. 무조건 니는 최인혁 교수님이가.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옷 비싸 보이는데 카이즈라도 괜찮을까요? 골절 가능성이 있는데 옷이 문제입니까? 아니, 좋아요. 이 양반 비싼 옷 많아요. 내가 할게요. 야, 저. 이민 선생님. 네. 강선한테 소식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수고하세요. 아니, 진혜 선생님,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민수 쌤. 먹었어요? 아, 예, 저도 밥 먹었어요. 아니, 저... 아, 참. 아까 급성구역에 사람 많던데 무슨 환자예요? 아, 그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추락했대요. 아, 상태는 괜찮아요? 예, 그 추락하다가 나무 부딪혀가지고 떨어졌는데 사지 반응은 하고요. 다행이네. 이따 봐요. 아니, 제 선생님, 그... 아... 너무 놀라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 방선 환자 보고자 연락됐죠? 예? 방선 환자? 선우 오빠?
의식은 없지만 혈압은 수액 중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피는 이미 신청해놨고 머리가 찢어지긴 했는데 다행히 뭐 터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바로 응급수술 안 들어가요? 정형외과 내려왔어요? 신경외과는요?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입니다. 얼굴에 열상이 10cm 이상입니다. 내려와서 봐주세요. 네? 컨퍼런스요? 언제 끝났는데요? 췌장이 파열됐는데 주체간 손상은 불분명하니까 꼭 좀 내려와서 봐주세요. 아니 무슨 회식을 대낮에 합니까? 알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트는 지금 올렸으니까 보시고요. 뇌출혈 의심되는데 와서 봐주세요. 저는 응급실 강재인입니다. 네? 저요? 인턴인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최인혁 교수님 왜 안 오세요? 야 강재인이 똑바로 들어라.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는 응급실에서 일단 책임지는 기다. 최인혁 교수님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부른다. 알았나? 지난번에도 복부 출혈 환자 놓쳤잖아요. 최인혁 교수님이 필요하면 내가 불러. 선생님, 선생님 부인이 다쳐서 병원에 오면 누구 부르겠어요? 야, 네 남편이가? 남자친구예요. 아, 그래서 이래 흥분 상태구나. 네 오늘 사고 좀 치겠네. 얘 좀 치워라. 라고. 내 미운이다. 선생님 너무하세요.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네 남자친구 우리가 알아서 살릴 테니까 더 이상 방해 좀 하지 마라. 그게 도와주는 기라. 선생님. 왜? 저 사람 잘못되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야, 니는 의사가 그런 소리라나? 책임지실 거냐고요. 어떤 의사가 그걸 상담하노? 그러니까 제 남자는 제가 지킨다고요. 뭐예요? 오름 녹아요. 빨리 와요. 뭐고? 안녕하십니까. 응급실 인턴 강재인입니다. 근데? 방금 전 응급실에 제 남자친구인 방선우 환자가 내원하였고 안면 열상 10cm 정도의 출혈이 진행되고 있어 성형외과에서 봐주십사 콜 드렸사온데. 안녕하십니까? 야, 니 내려갔던가? 예,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치프 선생님께서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평소 치프 선생님의 의술을 마음 깊이 존경해왔고 그 예술적인 수처 솜씨에 남자친구가 있는 몸임에도 제 마음을 홀랑 빼앗아 가신 바.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오로지 신경외과 입성만을 꿈꿔왔고. 잠깐 체육 아이스 봐라. 네. 잘 돌아요 아이가? 또라이 아닌데요? 또라이는 아닙니다. 존경하옵는 치프 선생님께서 직접 내려와 확인해주시면 제 마음의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 사료되어. 여기 어딘 줄 알고? 죄송합니다. 너 엊그제 수술실 들어와서 매듭 잘랐던 인턴이지? 네 번째 매듭은 컴퓨터처럼 정확한 길이로 잘라낸 인턴 강재인입니다! 내가 갔다 올게.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 됐어, 내가 갔다 올게. 이거나 마시고들 있어라. 사온 건데 성의가 아깝잖아. 넌 또 뭐냐? 예? 아, 예, 저기 그게... 아예 그 환자분이 저하고도 굉장히 갑질한 굉장히 친한 형이라. 예. 뭐야 삼각관계? 예? 아니. 선생님 제 남친을 봐주시는 거니까 제가 한번 참겠습니다. 선생님 빨리 가시죠. 차 드셔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해. 일단 개방 골절은 없으니까 골절 부위 전부 스프린터로 고정하고 바이탈 잡히면 다른 과 수술 끝내고 수술해야겠는데? 아니, 안면 열상이 있긴 한데 혈압 떨어지는 거 꼭 우리 과 상처 때문이라 보긴 어렵죠. 신경외과에서 들어가야 되겠구만. 머리가 붓긴 했는데 이거는 약을 쓰면서 지켜봐야 된다. 수술하기는 애매하고 이건 우리 과가 메인이 아니다. 맞지? 뭔 소리고? 복강염 출혈이 있긴 한데 양이 적어가지고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된다. 이거는 외과에서도 당장 수술하기가 애매하다. 그자. 그래. 잠시만요. 저 사람 잘못되면 어느 과에서 책임지실 거예요?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커피 잘 마셨다. 저. 봐라 봐라. 내 뭐라 했노? 이제 후련하나? 마이미노, 자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네가 감시 잘해라. 예, 알겠습니다. 강재인 선생 내는 오더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상 있으면 내한테 바로 고라세요. 이상!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침착하자 강재인. 강재인 침착해. 김도훈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현정주가 나 들어와서요. 야, 야 강재인아! 김장스톤 기운? 저는 분명 기운이 없었는데. 야, 세윤찬! 손 바꿔라! 둘, 셋, 세 개라! 잘 안 들려. 안지호 니들 주세요. 여기 이 병원에서 제일 굵은 거요. 흉관삭제 세트 준비해 주세요. 최인혁 교수님 콜해 주세요. 임신선 다 어디 갔어요? 진짜 늦까.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니들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어! 이거 왜 이런 거지?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침착하자 강재인. 강재인 침착해. 김도훈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현정주가 나 들어와서요. 야, 야 강재인아! 김장스톤 기운? 저는 분명 기운이 없었는데. 야, 세윤찬! 손 바꿔라!
세계라. 잘 안 들려. 안지호 니들 주세요. 이 병원에서 제일 굵은 거요. 네. 흉관삭개 세트 준비해 주세요. 최인혁 교수님 콜해 주세요. 임인선 다 어디 갔어요? 진짜 늦까. 니는 이 터지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니는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어!